준이 왔어? 너 우리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나 지금 아가씨 얼굴 볼 기분 아니니까 가라고. 무학 씨 수술 끝나는 것만 보고 가겠습니다. 글쎄 좀 가면 가요! 아가씨가 뭔데 우리 아들 수술 끝나는 걸 봐. 무슨 자격으로? 누구 때문에 이 사단을 일었는데? 아가씨만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 장태신하고 엮일 일도 없었고 지금 수술실에서 저러고 나 아가씨한테 우리 아들 못 줘. 얼굴 보여주는 것도 하고 저놈 아가씨 앞에 있으면 무슨 불똥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아들한테서 떨어져 나가주시오. 제발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제발 좀 꺼지라고. 뭐가? 뭐가? 조심. 뭐 괜찮아요? 청송미술관 고 김낙청 관장의 죽음에 세계그룹 장태진 이사가 개입됐다는 정황이 나와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개시자를 알 수 없는 동영상 속에는 김낙청 관장의 사망 당시 상황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하시잖아. 그럼 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너 계속 생각을 해봤어. 어떻게 하면 우리 아빠한테 그런 짓을 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나랑 밥 먹고 장례식 지원하고 미술관 후원하고 나를 위로하고 응원하고 그럴 수 있는지. 의외로 답이 쉽더라고. 넌 정말 아무렇지 않았던 거야.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괴물. 그게 바로 너라고. 네가 그랬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를 해도 출신은 감출 수가 없는 거라고. 사람이나 음식이나 중요한 건 본질이라고. 맞아. 아무리 돈과 건세로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봤자 결국 넌 돈밖에 모르는 싸구려. 믿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했던 모든 말과 행동들은 진심이었어. 너에 대한 내 사랑만큼은 의심하지 말아줘. 똥 싸고 있네. 천박한 자식. 아, 나 진짜 괜찮다니까. 양복을 입어서 그렇지. 옷만 편했으면 그 자식들 완전히 출추상이었어요. 아유, 그 자식들 그 척추 3번과 4번을 뽑아다가 바꿔버려야 되는데 내가 옷이 불편해가지고 깜빡하고 5번과 6번을 바꿔버렸네. 다음부터 절대 다치지 마요.
말이야. 뭐? 응? 오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 더 정들기 전에 아가씨가 끊어내요. 저랑 무학식 깊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헤어질 수 없어요. 이번 일이 왜 일어나는 줄 알아요? 오늘 하루 종일 뉴스에 나왔던 동영상, 그걸 우리 큰아들이 찍었어. 무학이 양이 그놈이 그걸 가지고 장대진하고 거래를 했다고. 아가씨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영상을 가지고 아가씨 그놈 얼굴 볼 수 있어요? 난 아가씨 얼굴 못 봐. 내가 낳은 자식은 아니어도 그놈도 내 아들이라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아가씨 얼굴을 봅니까? 아무리 돌아가신 분이라도 아가씨 아버지잖아. 염치 없어서 난 못 봐요. 내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한 가지 배운 게 있는데, 사람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거요. 아가씨는 아가씨 세상으로 가요. 송중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고. 우리도 이제 다시는 그쪽은 쳐다도 안 볼 거야. 저 이제 괜찮으니까 저 좀 그만 괴롭히시고 형이랑 형 어머니 불러드리세요. 그 1년이면 충분하잖아요. 그것들 얘긴 꺼내지도 마. 그것들 때문에 네가 당한 걸 생각하면 여기서 그냥 아직도 우락 치밀어 오르는구만. 그게 왜 형이랑 형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된 거지. 아 그리고 형 그렇게 내몬 데는 아버지 책임도 있어요. 아버지도 그거 아니까 지금 스스로 벌 받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만 고집 부리세요. 그러다가 저 어머니 딴 남자 만나면 어쩌려고 그러는데. 뭐? 그 옆에 내가 딴 남자 만난대? 잠깐, 뭐, 어머니? 아니, 더 늦기 전에 찾아가 보시라고. 뭐 행복이 뭐 별거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랑 지지고 볶고 살면 그게 행복이지. 이번 청송 전시 엄청 잘 된다는데. 내 앞에서 청송 얘기하지 말랬지. 이왕 그쪽으로 업무 보러 가는 길에 들리시면 옷을 봐가지고.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관장님. 관장님! 다음 달에 나오신다더니. 잠깐 들른 거예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상무님. 아예 젠스. 불기사 처분을
사표 받은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모든 직에서 사임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고 김낙천 관장에게 하고 싶으신 말 없으세요? 생각보다 웨딩홀 대관 사업이 신통치가 않네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요. 내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들이라면 주말 평일 상관없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미술관에서 함께하는 격조 있는 스몰 웨딩. 결혼식도 참석하고 천수회도 관람하고 청성의 디그니티를 쇼야하는 거죠. 뭘 좀 안 해! 뭐야? 한 달에 한 팀? 이거 완전히 엉망이구만. 나 없는 사이에 더 엉망이 됐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진 선생님? 보면 모릅니까? 자문해주고 있잖아요. 돈 못 버는 미술관에 돈 잘 버는 경영 컨설턴트가! 대체 무슨 자격으로요? 저 아세요? 우리가 무슨 사이라도 되냐고요. 고생했습니다. 회의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죠? 그만 나가주시죠, 진 선생님. 무슨 사이가 왜 아니야? 몰라요? 채권자 채무자 사이잖아. 급이 갚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채권자 채무자 운운하는 겁니까? 이자까지 깨끗하게 갚은 걸로 아는데요. 10원짜리 하나 안 틀리고. 내 시계. 1년 전에 네덜란드에서 가져간 내 시계. 기억 안 납니까? 그게 얼마짜린 줄이나 알아요?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돈으로 가져가라느니 똑같은 모델로 사준다느니 그런 대도 않는 말 할 거면 하지도 마요. 그거 나한테 엄청 소중한 거거든. 그거 분침 하나만 달라도 여기 그냥 싹 다 그냥 얼씬. 네덜란드 집 정리하면서 발견했어요. 됐죠? 어떻게 그렇게 떠나놓고 연락 한 번을 안 할 수가 있어? 끝까지 연락 안 할 생각이었어? 그동안 내가 어떤 심정으로 지냈는지 아냐고! 자긴 알지? 어? 저 두 사람 왜 싸웠는지. 그게... 출장이라니? 나 짐 다 샀어. 지금 출발만 하면 되는데 뭔 출장? 홍자영 작가님 작품에 문제가 생겼다잖아. 금방 다녀올게. 어디로 가는데? 네덜란드. 네덜란드? 그럼 우리 경주는 어떡하고? 석구라면? 다녀와서 가면 되잖아. 나 태어나면 가자고 한 지가 벌써 1년이야. 몇 번이나 취소했는 줄 알아? 자기는 자기대로 바쁘고 나는 나대로 바쁘고 시간 맞추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고! 그럼 어떻게 한국 네덜란드 교류전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데! 그럼 우리 경주 우리 석굴암은 취소돼도 괜찮다는 거야? 취소가 아니라 연기지! 미안, 얼른 다녀올게. 뽀뽀해도 소용없어. 절대 안 돼. 오늘 절대 안 돼. 가려면은 나 밟고 가. 어? 나 밟고 가! 금방 갔다 올게. 야! 야! 야, 김달리! 일주일 떨어져 있었다고 저러는 거야?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어? 고작 일주일 떨어졌다고 저러는 거라고? 그만 들어갈까요? 그래? 이제 그만 끝내자. 끝내?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어. 3천은 택도 없지. 4천 더해서 7천 겁 가자! 또 돈? 돈? 또 채무자 채권자? 또? 아니. 또 돈이야? 법망경 말하는 것 같아. 뭐 2년 얘기하는 것 같은데? 2년? 응? 2년? 7천 겁이면은 나랑 7천 겁 할래?
try to forget, you'll be better. You always have a lot of ways, even if it's wrong. Well, good time doesn't last long. Don't take it so hard. 죄송합니다. 저 무학시 못 끊어내요. 뭐요? 사람은 비슷한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끼리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무학씨 사랑합니다. 무학씨도 저 사랑하고요. 저한테서 무학씨 뺏지 말아주세요. 무학씨한테도 저